방금 모든 일 혼자 다 한 줄 알았어요. 아, 일반 다 혼자 하는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네. 다 같이. 네, 네, 다 같이. 네, 여러 명이 네. 네. 옆에서 간식 먹은 건 왜 이야기 안 해요? 중간에 먹고요. 중요한 일 중에 하나. 네, 중간에 간식도 먹고 네. 점심 식사도 하고 충전? 당연하죠. 네. 너무 좋겠어요. 네, 이번에는 얼마나 해외 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오셨는지 네, 퀴즈를 통해서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퀴즈 결과에 따라 벌칙이 있을 수도 있으니 단장님, 단원님, 네, 열심히 오늘은 또 그런 이제 직책을 떼고 네. 동등하게 참여자로서 네, 퀴즈에 네,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분 퀴즈 대결에 임하시는 각오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방금 벌칙이라 그러니까 저희는 상당히 벌칙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아. 제가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상은 없나요? 근데 상은 제가 열심히 칭찬과 감사합니다. 이렇게 칭찬이 최고의 상입니다. 네, 혜진님. 네, 저는 평소 단장님 존경하고 있지만 네. 오늘은 절대 봐드리지 않겠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은 퀴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모지 퀴즈라고 네. 화면에 지금 띄워져 있는 이모지를 보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모지 많이 사용하시죠? 이제 이렇게 카톡 하실 때 네, 맞춰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죠. 뭔가 야게. 네. 비행기. 하트. 하트. 정답을 아시면 이제 이름을 외쳐주시면 혜지. 혜지님. 의료봉사단을 대한한의학 해외의료봉사단 네, 요거까지 쳐서 혜진님 정답입니다. 와, 일단 네, 저희 봉사단 한 번 더 얘기하고 시작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거 반칙 아닌가요? 아직 안 끝났어요. 설명 요렇게 이어서 이름 요렇게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 보시죠. 꼬맹이 뭐가 많죠? 네. 말이 있고 단장 이러시면 계속 힌트 흘리시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시면 네. 저기 아우 한번 저기 단장 네 단장님 네. 한번 도전 저기 말 어린이 네 울음 어린이가 말에서 떨어졌다 오. 운다 운다 네 네 뭔가 네 눈물이 아마도 이번에 몽골 봉사 때 네 낙마에 의한 어린이 환자들이 있었다라고 들었어요. 오, 고운 것 같습니다. 오, 정답입니다. 아, 오, 몽골 당연히 잘 맞죠. 역시 행정 모니터링이 더 중요합니다. 아, 실제로 저런 사례가 많았나요? 네, 어린 아이들이 특히나 낙마 환자로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번 문제는 네 단장님 하나 가져가시고요. 1이네요. 네, 다음 문제. 해지. 오, 네. 우즈베키스탄 맞아요 오. 맞아요 우즈베키스탄이 왜 또 이렇게 출제가 됐는지 설명장님이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셨어요 다녀왔고 이제 또 갈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저 UZ가 딱 우즈베키스탄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네 세 번째 퀴즈 혜진님이 2대 1로 앞서가시는 상황이고요 다음 문제 주시죠 또 앞에 또 LK 우리 LK 아 우리 봉사단 이름이 LKC인데 러브 코리안 클리닉 이 잘 갔던 곳입니다 이게 단장 오 네 단장님 스리랑카 맞습니까 정답입니다 역시. 네 또 이모지의 네. 뜻이 있으니까 이모지. 저 세 번째가 특히 또 세 번째가 뭐죠 약간의 반짝거리는 아 보석 네 저기 진주 네 아 저기 인도양의 진주인가 오. 맞나요? 너무 맞습니다. 아~ 네, 아, 완벽한 정답. 아~ 네, 아셨어요? 아니요. 아, 혹시 마지막 이모지 아시는 정보가 있으신지? 캔디. 캔디. 네, 스리랑카의 캔디 지역. 캔디 지역이 네.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 문제가 이 좋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7년 만에 스리랑카를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아~ 과거에 저희 콤사가 집중 파견지역이 스리랑카였는데 저희가 2017년 이후에 제대로 된 봉사 파견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스리랑카 봉사가 파견되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재개될 예정? 네네. 아, 네. 의미 있는 국가였는데 또 정답을 단장님께서 맞춰주셨고요. 그렇죠. 네. 지금 2대2 동점이고요. 네, 불꽃이 튀기고 있습니다, 여기는. 네. 네. 다음 문제 보시죠. 저기... 마이크? 네, 마이크. 마이크? 또 이렇게. 그다음에 네. 문서
문서 돋보기? 지금 제가 필요한 게 돋보기인데. 네. 혜진님 한번 도전. 도전? 네, 제가 하고 온 거기 때문에. 어? 어? 뭐죠? 혜진 정답? 네. 학습 세미나. 오, 정답이에요. 어머 어머. 하고 오셨나요? 네. 아, 혹시 먼저 조금 더 설명을 어떤 내용인지. 저희 한몽 친선병원에서는 문성호 원장님, 코이카 글로벌 협력진 교수님께서 가 계세요. 아. 네, 그래서 그분과 같이 학술 세미나를 진행하고 왔습니다. 아, 그 봉사활동 기간 중에 세미나도 네. 포함되어 저희 의료봉사를 진행할 때 현지 의료인들에게 임상교육이라든가 항상 저희가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저희 의료봉사 단기라고 하는 그 기간적인 한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현지의 의료에 대한 교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학술 세미나와 와. 연달아서 이제 저희가 원격 협진 진료 시스템까지 지금은 구비하고 있습니다. 오, 거의 원격 봉사 활동이라고 봐도 될 만큼. 그렇죠. 원격까지 연결시키는 거죠. 네. 네. 오, 현지인들의 이제 역량 강화까지 네. 네, 세미나를 통해서 하시는 네, 활동이었고요. 아. 혜진님이 지금 3대2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몇 개 남지 않았거든요, 아. 단장님. 그렇죠. 네, 힘내주시고요.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코리아. 저기 단장. 어, 네. 어, 단장. 아, 맞췄어요. 아, 이거는 이제 저희 이제 한의사. 오. 아, 이 코리아 닥터니까요. 아, 한의사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 실제 쓰시는 것들인가요? 아, 요새 우리는 이제 청진기는 많이 안 쓰죠? 네, 우리 질문 누가 내셨을까요? 나 질문 이거 만드신 분 꼭 직접 한번 뵐 것 같아요. 저희 이모지의 한계로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요. 한의사 선생님을 표현한 네, 네,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청진기를 쓰면서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모지에 맞게 또 네, 네, 바꿔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지금 3대3이거든요. 3대3이에요? 아, 그리고 여기 패배 벌칙이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제가 이겼네. 마지막 한 마디 남겨놓기 네. 있기 때문에 네. 네. 파이팅 해주시고요. 되게 쉽고 금방 답이 나올 수 있어요. 네네. 정답을 외치실 정답. 준비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뭐지? 잠깐만. 어, 단장님 반응. 아, 뭐지 이거? 늦으셨어요. 전 몰라요. 모르니까 상관없어요. 침. 침. 아, 근데 이거 내가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쪽팔리지 않나요? 오히려 매일. 아, 너무 네, 또. 너무 아, 아, 그래. 가끔 요. 안 맞아보셔서 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침이야 가라 맞는 아. 사람은 아는 따끔 네. 침까지 해서 혜진님이 아. 맞추셨어요. 축하해요. 한쪽 쏴요. 네, 퀴즈 혜진님 우승은 혜진님이었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준우승. 어, 네, 준우승 맞아요. 준우승. 여기는 네, 우승자와 준우승자밖에 없는 네, 공평한 네, 퀴즈였고요. 과연 어, 벌칙. 패배하신 분께 벌칙이 벌칙. 뭐가 있을지. 바로 15초 안에 한약해 의료공사가 아, 소개하기. 그렇죠. 아, 네, 네, 챌린지입니다. 아, 저 이거 무지 잘하는데, 원래. 진짜요? 네, 이거 전문이에요. 한숨에, 들숨 하시면 안 돼요. 한숨이에요? 네, 아. 한숨에. 와라라라, 이렇게. 사람 죽을 수도 있는데. 다 응급상황 119 네. 불러주시고. 아, 저 의료진 네, 계시니까 저는 네, 안심하고. 네, 네, 네. 네, 그러면. 15초 소개 챌린지를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되면 바로 시작해 주시죠. 네네. 네. 자, 하겠습니다. 시작! 콤스타. 콤스타로 오십시오. 비어스타. 밤을 밝히는 스타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와! 와! 아. 이 준비하신 것 같은. 아, 우리 항상 이런 거는 이게 다릅니다. 아. 이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 어머, 어머, 어머. 아, 이런 것들 너무 많아요. 너무 멋진 말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콤스타가 올해 30주년입니다. 어머, 어머. 방금 끝났는데 추가로 지금 아, 그렇죠. 10초 쓰셨어요? 네, 30주년? 아, 자, 15초는 벌칙이고, 네. 이제 10초 추가는 상입니다. 네. 2등이기 때문에. 어,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역시 단장님. 와, 네. 오늘 이렇게 그 한약해의료봉사단 소개도 직접 해주시고 활동 내용도 공유해주시고 또 재밌는 퀴즈까지 함께 해봤는데요. 두 분 봉구라이브 참여하신 소감 어떠신지 네, 한 분씩 얘기 부탁드릴게요. 네, 전 작년에 봉구라이브에 한번 참석을 하고 오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아마 봉사자들을 구한다 해서 봉구라이브인데 아마 모두 우리 청년들이 일상생활 자체가 이제 봉사가 생활화돼 있어서 언제나 어때고 다 참여가 멀리 많이 이루어져서 이제 우리 봉구라이브가 다른 형태의 토크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렇죠.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봉구라이브까지 같이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저도 NGO 봉사단 담당자로서 같은 마음이고요. 네, 오늘 혜진님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WFK 봉사를 한 번밖에 안 다녀왔는데 이렇게 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기회가 된다면 계속해서 봉사 이어나가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간장님 들으셨죠? 네. 아. 계속 일상에서 저희 봉사활동과 함께하는 네, 그런 사람들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엄청 네, 진지해지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네, 시간 같이 보냈고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사구단의 토크쇼 라이브 봉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